마켓 스핀입니다. 항상 이 시간은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께서 꾸며주시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코스피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은 2차전지 다시 안방에 딱 들어와서 그 안방 마님 행세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방송 전에 제 로이터 통신에게 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빨리 오보 기사를 내서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 좀 그 사과의 글을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양지수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지수 V자 반등을 시작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은 양지수 지수 일봉 캔들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거래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거래소의 지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그들만의 좀 어느 정도의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갭상승의 음봉이지만 추세 전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소는 V자 반등을 내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 망치 캔들의 이동평균선 수렴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좋고요. 자, 코스닥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같은 경우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지표 전체적 이 투심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빅3가 있습니다. 빅3,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있는데 그중 하나 2차 전지의 귀환이 오늘 눈여겨보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V자 반등이 나고 있고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이 외국인의 투심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시기를 노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 여기서 오늘 재밌는 시장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점 대비 외국인이 천억, 이 외국인의 이 수량이 천억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도 외국인들의 이 천억이 들어와서 양봉을 내고는 있었지만은 하락 종목수가 오히려 더 많은 1,000개 넘게 하락 수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수가 지금 상승 종목수가 399개에 477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수가 571개에 하락 종목수가 지금 975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V자 반등이 나서 전 종목을 들어 올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반등장과 상승장은 전혀 틀립니다. 반등장은 저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 종목별로 다 같이 들어 올리는 바스켓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틀립니다. 그건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지금 미 증시도 같은 모습입니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우상향에 오늘도 상승으로 끝났죠? 자, 그런 반면에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5로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소형주는 움직임이 없고 지금 현재 미 증시를 끌고 가고 있는 빅테크, 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로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게 도착점은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반등장에는 저점 매수가 아니라 추세 우상향의 주도주 쪽으로 매기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된다는 시그널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어느 정도 팽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에 테마뿐만 아니라 종목을 분석하면서 어떤 쪽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후장은 이데일리 스핀을 주목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 실적 테마에 1등 시멘트가 딱 자리하거든요. 오전장은 안 그랬는데 오후장 되면서 갑자기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동해안 유전 관련 소식과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2등은 철강입니다. 장기 테마 1등 페인트 지금 있고 전반적으로 이데일리 스핀에서 2차 전지 관련주와 전기차 섹터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테마는 역시 0일만 유전, 그리고 AI 의료가 잡히고 있는데 전반적인 오후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세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전장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 섹터에서 갑자기 20분 전부터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 테마의 시멘트 그리고 페인트가 움직임이 없었는데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일만 유전 테마의 밸류체인이 이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영일만 유전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가스 관련돼 있는 이 판매, 유통 그리고 석유 유통 판매 쪽이 올랐다면 두 번째는 어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동양철광이 지금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으니 관관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11시부터 1시까지는 관관이 움직이고 12시 50분부터는 시멘트하고 페인트가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추를 할 때 지금 시멘트까지 같이 들어가서 탄탄하게 좀 받쳐줘야 된다는 좀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멘트가 오르고 있는데 자, 이 현재 분위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분위기 어떠냐? 지금 여러분들 5월 달이면 어떤 달이죠? 5월 달에는 어닝 시즌 달입니다. 어닝 시즌이 끝나자마자 지금 바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2차 전지 쪽이었고요. 그로 인해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밸류로 관련되어 있는 추세를 만드는 쪽은 자, 그러면 이 화장품과 K푸드에서 자금이 이탈한 자금이 지금 현재 바이오와 그리고 2차 전지 쪽, 밸류보다도 모멘텀 플레이가 강한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고 반대로 단기성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이 이슈의 테마 쪽 같은 경우에는 AI로 비롯된 이 전력 인프라 쪽과 AI 발전 인프라 쪽의 관련 주들은 지금 현재 영일만 테마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금이 현재 우리나라의 이 증시 자금이 한정대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물량이 빠지면 한쪽이 올라가는 현상을 시속 게임을 볼 수 있는데 그 시속 게임의 밸류의 이 사이클에 여러분들은 꼭 탑승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광 CLS의 CXL, SSD, OLED, 전기차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영일만 테마에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에 관련 종목들,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페인트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장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2차 전지 쪽은 드디어 이제 바닥을 긁고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단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전기차 소재와 부품 같은 경우에도 바닥은 만들고 있으나 패턴 추세가 완전히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는 가능하되 분할 매수 중에서는 대이 매매만 일단 먼저 하시고 변곡점 캔들이 완성됐을 때 스윙으로 끌고 가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테마 같은 경우에는 AI 의료입니다. AI 의료의 딥노이드라든지 JLK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영일만 유전입니다. 영일만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또 카테고리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목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 폭넓게 체크해 봐야 되는 시점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이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이 테마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현재 갑자기 지금 튀어 오르고 있는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선택을 받고 장대 양봉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어딘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버스입니다. 그리고 삼명 ENC, 아이센스, 네오센, 자비스, 현대유학, 오파스넷, 그 삼양식품, 딥노이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삼양식품, 그리고 제우스, 대상홀딩스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로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반도체 쪽 하고요. 반도체 쪽 하고 그리고 영일만 테마의 주도를 이제 컨소시엄을 참여가 가능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삼양식품입니다. K푸드에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추세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삼양식품 나홀로 불닭볶음면의 이 붉은 힘센 이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홀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도주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차트 포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도 거래량과 이슈를 통해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넥스트입니다. 상장 후에 오랫동안의 조정을 받고 광관의 힘을 얻고 지금 영일만 유전 쪽에 광관의 하나의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조금 전에 상한가 터치 후에 약간의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웨이버스, 삼영 CNC, 삼영 ENC, 도전 비전, 아이센스, SM이 기술적 반등이 나고 있습니다. 상해 10분 동일하게 잡히고요. 그리고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2년의 조정을 딛고 완전한, 지금 완전한 이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2주 전, 3주 전부터 은근슬쩍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V자 반등뿐만 아니라 전저점에 터닝하는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고 있는 테이펙스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상위 종목으로 찍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됐습니다. BDI 참 안타깝습니다. 상장 폐지 정리 매매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넥스틴, 아센디오, 그리고 삼표시멘트, 고려시멘트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HBM 쪽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 독점이라는 분위기가 좀 깨지는 바람에 한미반도체는 추세가 지금 박스권에 들어가 있고 그걸 딛고 지금 HBM 쪽에 나 홀로 이제 주도주고 혼자 움직이고 있는 게 PSK 홀딩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관광 쪽에 우리나라 주도주입니다. 점상 두 개에 오늘 22%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블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양철관이고요. 화성밸브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자, 오늘 시장도 역시나 AI 전력 인프라와 발전 인프라 쪽의 단기성 테마의 물량들은 대부분의 영일만 유전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화장품과 그리고 K푸드 쪽 뿐만 아니라 5월 달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억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제는 저점 매수를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하고 그러면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 꼼꼼하게 자리에 가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이데일리 스핀의 관심주 수익률을 점검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자, 4월 17일 관심주 토니모리는 74%의 수익률을 냈고요. 5월 10일 관심주 실리콘2가 70% 이상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한국 화장품 제조는 49% 수익률을 내고 있고 근데 오늘은 약간 이제 차익실현 매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어제 하이스트릴 관심주는요. 오늘 장중에 25% 급등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는 한 7% 상승세 이어가네요. 자, 바로 바통을 이어서 정우영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화장품 섹터는 변동성이 왔습니다. 드디어 이 2개월간의 랠리를 어느 정도 이제 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인데 종목별로 좀 틀립니다. 종목별로 움직이는 쪽도 있고 안 움직이는 쪽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종목별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윙의 관점이 아니라 대의의 관점 언제든지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쪽이 이제 이 화장품 쪽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현재 보유는 가능하나 언제든지 5일선이라든지 12선 이탈하게 되면 절반 팔고 아니면 조금 더 팔고 그리고 이제 최대 저점에서 움직이는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 바이오 쪽으로 이제 옮길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홀딩은 가능하나 이제 언제든지 나올 준비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5장 관심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일단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관심주가 눈에 띄나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그래도 자, 이 HBM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의 이 기황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이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PSK 홀딩스입니다. 자, 죄송하지만 이 PSK 홀딩스는 두 번이나 들고 오는데 왜 들고 왔냐? 그만큼 중요하고요. 우상향의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악성 매물이 없는 나홀로 우상향의 반도체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올릴 수 있는 힘은 누구냐?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서요. HBM 쪽, 다시 말해 반도체 쪽에 주도주의 이 부상을 혼자 노리고 있는 종목의 PSK 홀딩스입니다. HBM 공정이 필요한 장비인 디스컴 장비와 리플로 장비를 생산하는 메모리 3사에 모두 다 납품하는 HBM의 장비의 우리나라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1조 3천억에 유보율 3,000%, 부채가
24%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파는 대로 족족도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양대 양봉이 나고 있는데 금요일장과 음봉 공략뿐만 아니라 오일선 패턴의 매매를 꾸준히 끌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은 전략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어디 도대체 또 이거 몇 번이나 들고 온 거야?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시장을 조금 전에 시장을 분석해서 드렸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미 증시하고 동일합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라고 말할 수 있는 러셀 2000 지수는 역배열의 시장 움직이고 있는데 나머지 미 증시, 글로벌 증시를 끌고 가고 있는 이 분위기는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 주도주들이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닥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 섹터, 다시 말해서 이 섹터들별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로 지금 현재 우상향의 주도주 종목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에 두 번째 종목, 전략적으로 끌고 간 종목, 이번으로 한 세 번 소개시켜드리는데 알테오젠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현재 자리도 가능하다, 현재 자리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금요일, 월요일까지 세 번에 나누셔가지고 패턴이 살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도요,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예, 여러분, 제가, 2주 전이었나요? 1주 전이었나요? 자, 이 종목을 끌고 올 때 더 이상 두드러 맞을 데가 어딨냐라고 했는데 다 두드러 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패로 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를 가지고, 이 성장성이 멈췄다, 매도해라, 아니면 지금 이 대부분이 악의적인 발언을 많은데 주식을 조금만 좀 더 깊이를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에코프로를 빼고 어떻게 전 세계의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시장을 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우수한 회사이고요. 나머지 부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입하셔야 되고요. 진입 자리는 현재 오늘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금요일, 월요일장에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고 온 마지막 셀링 포인트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잡혔습니다. 5일선에서 일단 5일선과 20일선 골드크로스가 금요일 날 납니다. 다음 주에는 만약에 40일선과 60일선 저항을 받더라도 5일선이 따라오는 40일선의 골드크로스가 두 번이 난다면 이거는 매수 시그널이 아니라 여러분들 비중을 실어야 되는 시그널이 이제 곧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처럼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화려한 날은 기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것보다도 더 하락은 이제는 없다라는 심장에서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에코프로 세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이제 가만히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주 실적 기대감 얘기가 약간씩 붙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님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만나게 될런지 궁금한데 일단 내일은 휴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 오전에 이데일리온에서 유일하게 라이브, 장중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전에 보셨던 전광판이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 보셨죠? 그 차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시, 네이버 뉴스 막 이렇게 찾아다닐 필요 없고 그대로 다 적혀 있는 여러 가지의 객관적 지표가 다 적혀져 있는 차트와 그리고 전광판을 보면서 쉽게 매매하는 방법을 이데일리온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8시 30분 매주 8시 30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도 참 재밌게 진행했는데 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정우영 대표님과는 금요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